일자리를 여러 가지 이유로 그만두게도 되고 아니면은 주인으로부터 잘리기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국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요령이 생겼어요. 딱 봐서 주인과의 관계에서 내가 잘릴 것 같으면 어때요? 먼저 그만두죠. 선수를 치는 거죠. 왜냐하면 내 자존심 지켜야 되니까. 그죠? 근데 그 기회를 놓쳐서 선수를 못 치고 있다가 잘리게 되면 어때요? 굉장히 기분이 나쁘고 또 억울한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약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 우리를 고용하기도 하고 자르기도 하는 사람이 주인인데요. 오늘 아까 읽은 본문에서는 자 이렇게 주인으로부터 이렇게 해고당하는 사람이 소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 청지기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맡긴 재물을 주인에게 이익이 되도록 관리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한 이 맡아서 관리하는 이 재물이 누구의 거예요? 청지기의 것이에요? 주인의 것이에요? 주인의 것이죠. 그래서 관리하는 재물을 반드시 주인에게 돌려줘야 돼요. 돌려줄 때 그 셈을 정직하게 해야 되죠. 자, 이런 사람을 장직이라 하는데 자, 오늘 본문 16장 1절로 3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주인에게 해고당하는 청지기는 어떤 이유로 해고를 당합니까? 주인의 재물을 낭비했죠. 허투루 쓴 거예요. 그래서 낭비했다는 것은 이 청지기가 그것을 자기에게 이롭게 주인의 것을 함부로 한 거죠. 자, 그 말이 주인에게 들려서 주인에게 이제 해고를 잘리게 되었는데요. 자, 이래서 그 직장에서의 끝이 이제 임박했습니다. 이것은 일상의 종말이 이제 청지기에게 있게 된 거죠. 근데 여기에서 주인은 하나님을 비유로 그리고 여기에서 청지기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들을 비유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청지기가 여기에서 잘리게 된 것은 누구 탓이에요? 성경에서 누구 탓이라고 얘기합니까? 청지기가 잘못했다고 나와 있죠. 청지기의 실책이고 허물이에요. 우리는 이제 직장에서 뭐 좀 억울하게 이렇게 잘리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분명히 성경에서는 청지기의 잘못이고 부정에 대한 당연한 결과로 해고된 것인데 이것을 받아들이는 청지기의 입장이 3절에 나타나 있죠.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청지기가 주인이 내 직분을 뺏었다고 얘기해요. 이건 어떤 감정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주인이 뺏었다. 그 앞에 일은 어때요? 딱 자르고. 지금 내가 이제 직장을 잃게 된 것은 주인이 뺏어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주인이 뺏어갔을지라도 그 뺏기게 된 그 앞에 이유가 있죠? 문제에 대한 원인을 제공한 자가 청지기잖아요. 그런데 이 청지기는 앞에 일은 싹 잘라버리고. 나 쫓겨났어. 그 주인이 내 일자리 뺏어버렸어. 화가 나고 분해지고 속상한 것 그러니 이제 감정이 3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하는 것을 보게 돼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에 대한 원인 제공을 분명히 본인이 했는데도 그 앞에 일은 어때요? 딱 잘라버리고 뒤에 일만 가지고 억울한 척 하면서 화나고 부당하다고 얘기를 하면서 항의하는 이런 모습이 우리 세상 사람들에게 있는데요. 성도인 우리에게도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있죠? 예, 참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는데요. 간이 술을 많이 먹어가지고 간이 나빠졌어요. 그리고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병이 생겼잖아요. 하나님 나 이렇게 예배 잘 드리는데 왜 그러세요? 술을 많이 먹어서. 술을 이 관에다가 쏟아 부은 원인을 내가 제공한 그거는 어때요? 딱 자르고 나한테 이런 일이 왜 있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모든 탓은 어디로 돌려요? 주변으로. 그리고 결국은 누구에게? 하나님을. 왜 이러십니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이것이 세상 사람들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 하는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자신의 허물을 생각하지도 않은 청지기는 주인이 자신의 직장을 뺏어버렸다고 분해하면서도 자, 생각을 했어요. 자, 이 직장이 없어지면 수입이 없어지죠. 그럼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자, 이렇게 돈만 계산하던 사람이니까 노동을 하자니 뭐가 없고 힘이 없고 그럼 수입이 없으면 얻어먹어야 되는데 구걸을 해야 되는데 구걸을 하자니 자존심이 허락하지가 않고 큰일 났다. 근데 이 사람 참 머리가 좋아요. 아주 머리가 좋아가지고 예 그것을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제 생각을 했는데 참으로 다행인 것은 이 주인이 2절에 보면 샘하라 그래요.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자 주인의 재산을 이 청지기에게 맡겼잖아요. 그럼 그날 당장 내일 당신 나가시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이 주인의 모든 재산을 관리하고 있으니까 정리를 해야죠. 그리고 인수인계를 해야죠. 그 많은 재산을 뭐는 어디에 있고 뭐는 어디에 있고 전부 다 정리해서 주인에게 인수인계하는 뭐가 필요합니까?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주인이 이 청지기에게 그 시간을 준 거예요. 그리고 이거 다 정리해놓고 너 나가라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참으로 다행인 것은 이 청지기가 주인으로부터 뭘 받았어요? 시간을 벌었어요. 시간을 벌게 되니까 그 시간 동안에 내가 또 어떻게 하리라 이제 아주 이제 깨를 내게 된 건데요. 자 우리도 보시면은 이 청지기는 우리이고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존재인데요. 청지기가 주인의 재물을 자기 마음대로 관리한 것처럼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재물이 누구의 겁니까? 하나님 거죠. 내 하나님 거라고 관리하십니까? 내 거인 것처럼 살고 있습니까? 한 달 월에 일해서 번 돈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야기합니다. 맡겨준 거라고. 그러면은 주인이 청지기에 와서 딱 결산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 앞에서 언제 우리 앞에 나타날지 몰라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으로 갈지 몰라요. 우리가 인생의 종말에 인생이 끝나는 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결산해요. 내가 너에게 맡겨준 거 어떻게 관리했니? 보자. 나한테 손해되게 네 마음대로 네 좋은 대로 썼는가? 내가 원하는 대로 썼는가? 정직하게 썼는가? 하나님께서 일일이 계산을 하십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이제 그 인생을 돌이킬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사람도 있을 것이요, 책망받는 사람도 있을 것인데 책망받는다고 아유 제가 부족했네요, 잘못했네요, 하나님 제발 시간을 조금만 더 주세요, 내가 가서 다시 살아가지고 드리고 오겠습니다라고 시간을 확보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시간을 확보할 수 없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본문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청지기에게 시간을 준 주인처럼 우리에게 생명의 시간을 주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시간,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자, 앞으로 있는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깨닫고 이제는 이 생명의 시간을 돌이킬 수 없는 이 생명의 시간까지도 주님 것인 것을 알고 나에게 맡겨진 재물이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인 것을 알고 나에게 맡겨주신 자녀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잠깐 맡겨주신 것이란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어떻게 너 관리했니? 물어봤을 때 주님의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다행입니까?
이대로 그냥 못 모르고 땅만 보고 살다가 한 달 한 달 월급 가지고 그걸 가지고 어떻게 살 것을 생각하면서 그만 생각하고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꾸중 받고 너 왜 이랬니? 하나님 죄송합니다. 다시 조금만 기회 한 번 더 주면 안 될까요? 안 돼. 자, 근데 지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소중한 생명의 시간을, 이 소중한 이제는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나에게 맡겨진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옳지 않은 청지기는 시간을 벌었잖아요. 그냥 너 오늘 당장 나가가 아니라 이거 다 해놓고 나가라. 근데 그 많은 주인의 재물이 또 누구 손에 있어요? 청지기 손에 있는 거예요. 또 이 사람 머리가 얼마나 좋습니까?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은 예, 4절에서 7절 사이에 보시면은요. 꾀를 냈어요. 이제 내가 이 직장 떨어지면 뭐 할 것인가 생각하니까 지금 당장 그 모든 주인의 재물이 내 손에 있으니까 활용하자. 자, 그래서 이제 기름 100마를 빚진 자를 불렀어요. 자, 기름 100마리라는 것은 밭이 24만 평. 24만 평에서 1년 동안 나오는 소출의 절반이에요. 기름 100마리. 그 어마어마한 재물을 뚝 잘라서 50으로 깎아가지고 그 사람하고 증서를 다시 써줘요. 너는 100마를 빌린 게 아니라 50을 빌렸다. 50을 깎아줬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 빌린 사람은 어때요? 빚진 자는 엄청난 은혜를 받은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 미를 100석은 80으로 깎아줘요. 전부 다 사람들 다 불러가지고 너는 100이냐? 50. 너는 100이냐? 80. 이래가지고 전부 다 혜택을 다 줬어요. 자, 이 혜택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깎아준 청지기가 고맙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뭔가 은혜를 갚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사람이 힘없고 수입이 없을 때 와서 좀 잘해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을 무지기수로 만들어 버린 거죠. 자, 자기가 꾀를 내면서 누구 재산을 가졌어요? 누구 재물을 손해를 보게 했죠? 주인 거를 손해를 보게 했죠. 되게 꾀가 많죠. 자, 근데 이걸 주인이 알았어요. 뭐라 할까요? 이 사람 보고. 보시면은, 8절에 보시면, 잘했다고 그래요. 칭찬해요. 이해가 안 되죠?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청지기가 이렇게 한 것은 이제 그렇게 사기잖아요. 일종의 음모를 꾸민 건데 그것을 잘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준비한 거. 그죠? 그것이 지혜롭다는 거예요. 야, 그 자리에서 잘려간다고 그냥 울고 불고 좌절하고 앞으로 나는 애고 어떻게 살 건가 하고 그 목 놓고 있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난 앞으로 이제 지금 있는 것을 활용한 거죠. 지금 있는 것을 가지고 미래를 준비했다는 이것을 가지고 지혜롭다. 잘했다. 칭찬을 예수님은 하시는데요. 그런데 사실은 이 본문이 굉장히 이제 어려운 부분인데 예수님은 이거를 진심으로 잘했다고 지혜롭다 칭찬하는 거는 아니에요. 예수님에게 뭐가 좋겠어요. 그죠? 근데 이거를 비유로 이야기하고 역설적으로 예수님이 얘기하는 것을 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10절로 12절 그 뒤에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의 의도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절 같이 읽어보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예, 이렇게 이제 얘기를 쭉 했는데 이 글자 하나하나 뭐 해석하면 좀 지루하니까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될 거고요. 이 전체적인 뜻은 뭐냐면은 자, 작은 것에 충성해야 큰 것도 충성한다.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하면 지극히 큰 것에 불의한다는 얘기는 예, 바늘도둑이 소도둑된다 하는 이야기고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않는 것이 어떻게 자기 것을 충성하겠느냐 이 말은 예, 여러 가지 지금 현재 나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라. 어떤 사람은 그래요. 무슨 일을 하면은 좀 저 일이 하찮아. 저기요, 나는요 이런 일 할 사람이 아니고요. 더 큰 일을 할 사람이거든요. 나 이런 거 못해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나에게 아주 하찮고 조그만 일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그걸 할 때 더 큰 일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이 큰 일을 맡았을 때도 그것을 충성하고 잘 감당한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충성하라. 충성하라. 지금 있는 것에 충성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한 가지 예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평안북도 정주에서 머슴살이 하던 청년이 있었어요. 눈에는 총기가 있고 동작이 빠르고 굉장히 똑똑했어요. 그래서 아침이면 일찍 일어나서 마당을 쓸고 일을 그냥 찾아서 했는데 이 어린 소년이었고요. 이 머슴은 이제 어떤 일까지 했냐면은 이게 1800년대 마지막 때 1900년대 초기 고단계인데요. 그때는 이제 집집이 오강을 썼죠. 여러분들 사용하셨어요? 주인의 오강을 이 어린 머슴이 다 씻어가지고 햇볕에 말려서 저녁 때 되면 탁 들여다놓고 또 아침에 그것을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햇볕에 말려서 뽀송뽀송하게 해서 또 들여다놓고 이렇게 하는 걸 주인이 본 거예요. 얼마나 기특하고 무슨 일이든지 최선을 다해서 찾아서 하는 이런 이제 어린 소년을 본 주인이 이렇게 똑똑하고 이렇게 성실한 아이를 이렇게 머슴으로 묵히기가 아깝다 해가지고 학교를 보냈어요. 숭실학교를 보내고 일본에 아주 좋은 대학을 유학을 시켜줬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서 오산학교 교사를 지냈고 이 학교의 교장 선생님이 되었고 또한 이제 그 독립운동가로 유명한 조만식 장로님이 또 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장로님께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머슴이 대학 가고 선생이 되고 독립운동가가 되셨나요? 하고 물어봤더니 이 조만식 선생은 주인의 요강을 정성들여 씻는 성의를 보여라. 무슨 말이에요? 하찮은 일도 작은 일도 최선을 다하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큰 일을 맡겨주신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 큰 일도 충성한다는 주님은 알고 있기 때문에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를 보고 계신다는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다시 이렇게 옳지 않은 재물로 불의한 남의 재물을 훔쳐가지고 훔친 건 아니지만 자기 마음대로 활용해서 자기 입장을 세운 불의한 청지기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이 청지기가 그렇게 주인의 돈으로 친구를 사귀었어요. 은혜를 베풀었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과연 이 청지기의 노후를, 미래를 완전히 책임지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세상 이치를 생각을 해보세요. 어때요? 우리가 이제 오늘은 성경이 누가복음 16장인데요. 누가복음 15장 후반부에는 돌아온 탕자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예화로 말씀하시고 누가복음 16장 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는 의도는 자, 이 불의한 청지기가 그 재물로 많은 사람들에게 다 은혜를 베풀었지만 이 사람들이 이 불의한 청지기를 그 노후를 책임지고 그냥 완전히 뭐 그냥 떠받들어 모시고 섬기진 않을 거라는 그런 암시가 있어요. 왜냐면은 15장 마지막에 보시면은 그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멀리 가서 다 탕진했죠? 재산이 있을 땐 뭐가 많았어요? 친구가 많았죠? 재산 다 쓰니까 주위에 친구가 있어요? 그게 세상이에요. 그게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든지 이 불의한 청지기는 뭐든지 돈으로 다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가지고 나한테 돈을 있을 때 저 사람에게 돈을 많이 은혜를 줘서 나중에 내가 받아야지 하는 생각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15장 16장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그것이 제대로 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단어를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가 하면요. 자, 13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작.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예.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자 다시 돌아보면 불의한 청지기, 옳지 않은 청지기는 자 주인에게 관심이 있었습니까? 재물에게 관심이 있었습니까? 재물에 관심이 있었죠. 그것이 주인에게 들켰으면 이게 정말 똑똑하고 현명한 사람이면 이 재물이 주인 거라는 걸 깨달으면 첫 번째 누구와의 관계를 바로 해야 돼요. 그렇죠. 죄송하다 잘못했다 하든지 뭔가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내 손에 돈만 있으면 된다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남의 재물로 자기 배를 채웠고 이제 발각이 되니까 이 재물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재물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뭔가 노후가 보장이 되고 내 미래가 보장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옳지 않은 청지기는 누구를 주인으로 삼고 살았습니까? 재물을 주인으로 삼 거예요. 사실 이 재물의 주인이 있는데도 그 재물의 주인이 눈에 보였습니까? 보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재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재물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있습니까? 이 재물을 주기도 하고 뺏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불의한 청지기가 한 일을 지혜롭다, 잘했다라고 칭찬은 했지만 이것이 진짜 잘하고 지혜로운 일은 아니라는 거죠. 미련하냐? 재물을 왜 주인으로 모시고 사느냐?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라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우리 장로님 간증을 하나 할게요. 장로님이 아주 젊었을 때인데 30대 초반 이렇게 됐을 때인데요. 장로님 가정이 아주 뭐 재벌이고 넉넉하고 그러지 않아. 그냥 이제 우리 교사 선생님 하셨고 아버님이 그래서 이제 대학교 고려대학교 나와서 직장을 참 좋은 데로 이제 가졌죠. 이제 취직을 했죠. 근데 이제 장로님이 원래 굉장히 성실하고 책임감 있고 무슨 일을 하면은 진짜 열심히 해요. 그래서 이제 그 회사에 취직을 해서 이제 일을 하는데 뭐 그냥 퇴근 시간까지 일이 안 끝나면 어때요? 남아서 하는 거죠. 아주 더운 여름이었습니다. 이제 에어컨을 낮에는 틀고 있다가 모두가 다 이제 회사에서 이제 퇴근을 하면은 중앙 집중식이기 때문에 전체 그 보일러실에서 그걸 꺼버려요. 그러면 어때요? 굉장히 덥죠? 근데도 혼자서 거기서 남아서 일을 하는데요. 더우니까 땀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이 일을 하면서 아주 편한 옷으로 벗고 또 벗고 또 벗고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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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한 옷으로 아주 편안하게 이제 사무실에서 일을 보고 있는데 아주 높으신 이제 뭐 전무님이신지 그런 분이 지나가다가 이제 이상부 대리가 일하는 걸 그렇게 그냥 아주 불편한 옷을 옷 모양새를 하고 일을 하는 거를 봤어요. 그랬을 때 이제 장로님 아유 이 옷 매무새 이래서 혼나겠다 싶었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야 이렇게까지 최선을 다해서 회사 일을 하는구나. 이제 보게 되고 막 칭찬을 하게 되고 그러죠. 또 그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업무 성적이라든지 실적 같은 게 굉장히 잘하니까 그때 이제 그 회사가 챙기고 참 많은 직원이 있는데 그 회사가 챙기고 처음으로 최우수 사원을 뽑았어요. 그런데 1호로 당선이 돼가지고 최우수 사원이 돼가지고 90년대 초반 91년도 이때 됐는데요. 이제 부상이 뭐냐면은 지금으로부터 한 20몇 년 전이죠. 약 30년 전이죠. 그때는 우리 한국에서도 해외여행을 별로 안 다녔어요. 그럴 때 이제 부상이 뭐냐면은 15박 16일로 부부를 유럽여행을 시켜줬어요. 저도 제가 부부잖아요. 부인이잖아요. 그래서 부부가 같이 그냥 온 유럽을 이제 여행을 했는데요. 그때 유럽을 본 그 기억이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뭐 천국 같은 그런 아름다운 그런 유적지가 많은 그런 도시에 제가 가면서 다음에 또 오자 했는데 아직 못 가봤어요. 제가 뭐 한다고 바쁜지. 그때 공짜로 한번 거기 유럽을 갔는데 참 좋더라고. 그래서 다음에 또 한번 가야 되겠다 했는데 천국 갈 때까지 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렇게 이제 아름다운 이제 여행을 하고 왔습니다. 이렇게 이제 장로님이 세상 일도 아주 열심히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하는 사람인데, 우리가 이제 아이가 아파서 신앙생활을 하게 됐죠. 교회 생활도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자훈련을 처음 시작할 때, 우리가 여러분들도 제자훈련을 해봐서 알지만, 일과에서 신앙 고백을 하죠. 뭐, 어떻게 하는데, 한국에서 제자훈련 할 때는, 뭐, 한국에서 굉장히 10년 넘게 믿으신 분들, 믿음이 좋은 분들이 제자훈련 하는데, 우리 장로님도 같이 탁 제자훈련 한다고 앉아가지고, 신앙 고백을 하는데, 장로님이 고백하기를, 목사님, 저는 하나님 계신 거 모르겠어요. 목사님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어머, 이런 사람을 어떻게 할 건가 싶어가지고, 뭐 얼굴이 하얗게, 기도합시다. 우리 목사님 좋은 분이라서, 너 그럼 안 된다. 이래 안 하고, 너 그래요. 기도하죠. 이러면서 이제 같이 기도를 하면서 신앙생활 아주 열심히 했는데요. 이제 그 교회에서 성전 건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성전 건축을 제가 지난번에 얼마를 헌금했다고, 우리 재산의 두 배가 되는 돈을 헌금했다고 얘기를 했죠. 근데 이제 장로님은 그 성전 건축에 평신도 건축위원장이 되어가지고 건축을 이제 진행을 하는 걸 돕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는 건축회사 계약을 했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전체 이제 건축비가 한 20억이 든다. 이러면은 절반 정도를 한 9억 정도를 미리 그 건축회사에 다 주고, 그래서 이제 건축이 진행되는 걸 보고 있는데, 그 건축회사가 돈만 받고 부도를 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건축을 진행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성도들은 야단이 났죠. 그러면서 모두가 하는 얘기가 건축 그만하자. 더 이상 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목사님은 하신 말, 건축 진행합시다. 그럴 때 이제 우리 장로님이 목사님 하시는 말씀 받들어야죠. 충성된 종이잖아요. 그래서 합시다. 그러면은 이걸 누군가 어깨에 메고 그 어마어마한 돈을 감당할 수 있어야 돼. 이미 헌금 받은 돈은 다 써버렸잖아요. 돈이 없잖아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감당할, 희생할 사람이 있어야 돼. 아무도 그걸 누가 하려고 하겠어요? 장로님이 나서가지고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자, 그러면은 이제 건축을 진행하려고 하면은 여태까지 뭐 땅을 파고 건물을 하고 세면을 바르고 건축을 여태까지 했던 하도업체에서 지금까지 한 돈을 달라고 하는 거죠. 우리 교회에서는 이미 그 돈을 회사에 줬는데, 근데 이 사람들은 그 돈을 받지 않고는 다시 진행을 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럴 때 이제 우리 장로님이 어음을 끊었어요. 자기 신용으로. 그럼 이 말을 주겠다는 약속 증서죠. 나 뭐 잘 모를, 저도 막 그런 거 잘 몰라요. 하여튼 내가 그 돈을 주겠습니다 하는 신용장을 끊어서 준 거예요. 만약에 내가 1,000,000원을 갖겠습니다. 2,000,000 갖겠습니다. 이걸 주고 며칠까지. 그래서 그 돈이 그 사람에게 며칠까지 지급이 되지 않으면 이 사람이 거짓말을 했다고 신용 불량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자기의 모든 얼굴과 모든 거를 다 우리 장로님은 내어놓고 책임지겠습니다 하면서 그걸 감당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참 도우셔서 성도들이 이제 이미 헌금은 많이 했는데 더 헌금할 수는 없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헌금하는 분들도 있고 자기 돈을 빌려주는 분도 계시고, 뭐 이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가지고 그 건축을 완공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장로님이 얼마나 이쁘겠어요. 30대, 40대도 안 되는 이런 젊은 사람이 이거를 이제 자기 모든 인생을 다 걸고 신용 불량자가 되거나 그가 돈을 못 벌면 혹은 뭐 이제 금전적으로 사기를 쳤다면 이제 이렇게 또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모든 상황에서, 예, 그거를 감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 보면은요, 참 이제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안 된다고 반대하고 교회 이제 참 이렇게 부정적으로 대했던 사람들도 있고요. 그 어려울 때 정말 마음을 합해서 같이 헌금하고 도왔던 사람이 있어요. 근데 1991년 정도니까, 90년대 초니까 지금 20년이 지났죠. 25년이 지났죠. 그 후에 제가 이제 멀리서 20년, 25년이 지난 지금 그 상황에 있었던 사람 알잖아요. 보니까 다 협조하고 헌금하고 정말 자기 최선을 다해서 도왔던 사람은 번창해요. 형통해요.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께서 채워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협조하지 않고 비난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어렵게 하신 분들이 또 있어요. 그런 분들의 인생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참 어려워진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실제로 한 교회에서. 근데 이제 우리 장로님은 회사원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다른 직책을 주셨고 다른 길로 인도하셨고 사업을 할 수 있는 길로 인도를 하셔가지고 한 달에 뭐 100만 원, 200만 원 받는 예, 회사원이 아니라 자기 회사를 꾸려갈 수 있는 예, 대개 사업가가 되게 하셨고 그 회사로부터 물질이 샘솟듯이 지금까지 끊어지지 않고 그래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해마다 얼마나 도와요? 그게 그냥 이렇게 월급 받아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특별히 이렇게 걸어오는 그 걸음걸이에서 이 마음에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신뢰하는 마음을 주셔서 이 세상에 다른 것은 다 헛된 것이고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아름답고 가장 복된 것이라는 것을 아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어딜 가나 하나님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해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것에 주인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재물을 지고 계시는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옳지 않은 청지기처럼 주인의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내 마음대로 내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결산하실 것입니다. 잘했는지 어땠는지. 근데 지금 오늘 이 말씀을 주님께서 하시는 것은 이 청지기에게 시간을 벌어준 것처럼 우리에게 이제는 우리에게 맡겨준 이것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기회를 꼭 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들이 지나가고 나면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하나님 다시 기회를 주세요 해도 주지 않습니다. 자 이번에 여러분들 주님께서 주시는 기회라 생각을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이 생명의 시간들을 여러분들 귀하게 주님의 뜻대로 주님께서 맡겨준 나에게 맡겨준 모든 것들을 주님 기뻐하시는 것을 따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